자기 부담금도 내지 않고 정부 보조금을 받은 영농법인이 원산지까지 속여 팔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거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진 돌고래 체험장이 돌고래 해외 반출을 위한 우회 거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13개 기금 폐지에 대한 근거가 정부의 지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지침을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 구단인 경남FC가 2부 리그에서도 하위권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즌 도약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부담금도 내지 않고 보조금을 받은 영농법인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거창의 한 막걸리 제조 공장입니다. 지난 2012년 국비와 도비 등 보조금 6억여 원으로 지어졌습니다. 보조금 지급 조건인 자기 부담금은 2억 8천여만 원.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아낸 겁니다. 공장 딱 설립할 때만은 안 들어갔지만은 그 공장 전체에 들어가는 돈이 그 추가되는 부분들 아니십니까? 공사를 의뢰하면서 업체와 짜고 자기 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습니다. 공장 신축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기 돈을 쓴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자기 부담금으로 지급한 돈을 되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차명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차명 계좌로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미리 받아서 그 돈을 다시 시공업체에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래 내역으로 자부담 부담을 한 것처럼. 지역 쌀 소비를 늘리는 것이 보조금 지원의 취지. 때문에 막걸리에 사용되는 쌀은 거창 지역 친환경 쌀 등을 쓰기로 했지만 이 업체는 수입 쌀가루를 섞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농식품 관련 보조금 사업에 이 같은 부정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거제시가 관광자원 확충을 명목으로 민간업체 각종 혜택까지 제공하며 돌고래 체험장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체험장의 돌고래가 해외로 반출될 예정이어서 돌고래 세탁국가라는 오명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돌고래 체험장. 한 민간업체가 거제시로부터 8천여 제곱미터 땅을 무상 제공받아 건립했습니다. 관광 활성화 차원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큰 돌고래 5마리를 터키로 반출하기로 했습니다. Korean company to expand their business to overseas, in this case Turkey, and we own, Korean company own 35%. 환경단체들은 해당 업체가 돌고래 우회 거래의 통로로 이용된다고 주장합니다. 반출될 고래들은 돌고래를 잔인하게 포획하는 일본 다이지 지역에서 수입한 것들인데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 돌고래를 제3국이 재수입하는 방식입니다. 규제가 없는 나라에 쉽게 수입해서 여기서 일단 그 머무른 다음에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윤리적인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니까. 업체로부터 돌고래를 기부 체납받은 거제시는 돌고래 반출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협약서상 기부 체납 대상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리수로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 보면 명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하다 보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 병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동물이기 때문에. 돌고래 체험장 유치로 한해 270억 원 생산 유발과 140명 고용 창출을 기대했던 거제시. 하지만 돌고래 체험장은 연간 20억 원이 넘는 적자에 우회 거래 논란만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상남도가 정부의 요구를 근거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환경보존기금 등 13개 기금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KBS 취재 결과 정부는 기금을 전면 폐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는 기금 13개를 동시에 폐지하는 이유로 정부 방침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기금 정비를 권고했고 어차피 내년 말까지 법정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범인의 수혜가 많은 융자수 기금은 좀 법정 기금은 좀 조치를 했습니다. 사장돼 있는 운용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기금은 좀 폐지 쪽으로. 하지만 정부 관계자의 말은 경상남도의 설명과 달랐습니다.
5년마다 기금 유지 여부를 검토할 뿐 내년 말에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기금 통폐합하고 뭐 폐지 이런 거는 지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실제 경상남도 외에 기금 폐지를 추진하는 자치단체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기금을 폐지해도 일반 회계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남도의 그 형태를 봐서는 양성평등 정책이나 우리 여성 정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경상남도는 기금 폐지를 위한 관련 조례를 다음 달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도민구단 경남FC가 2부 리그에서도 하위권에 맴돌며 역대 가장 큰 부진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강등 이후 팀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더 컸던 만큼 이제는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축구에서 경남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80년 이후 35년 동안 국가대표 감독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인 감독 19명 중에 경남 출신이 7명, 무려 40%에 이릅니다. 이참한, 김호, 김호건, 박항서, 조광래 등 쟁쟁한 한국 축구사의 주역들입니다. 현재 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축구협회 등록팀 수가 초중고 대학 프로까지 합쳐 경남은 61개 팀으로 경기도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등록 선수 역시 1,700여 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선수들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프로구단의 2부 리그 강등 이후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감독 선임이 늦어지면서 선수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2부 리그에서도 하위권으로 처졌습니다.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하고 또 팀을 정비해서 도민들에게 기쁨과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이나 비전문가가 대표이사로 교체됐다는 논란 속에 이제는 내년 시즌 도약의 책임자로 시험대에 앉게 됐습니다. 도민들로부터 정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도민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거듭나도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경남 축구의 저력과 기대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는 여전히 높습니다. 정치적 상황 논리로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루빨리 내년 시즌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경남의 항공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의 하성용 사장이 진주와 사천의 협력을 주문하며 100만 인구의 항공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경남과 충북이 경쟁하고 있는 국토부의 항공정비 MRO 사업.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사업계획서 제출만 남겨둔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항공정비 MRO 사업의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눈치 보기에 입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경제 논리로는 사천에 당연히 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또는 경제의 효율성이라 이런 걸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천이 우수합니다. 우주 R&D 인증센터 진주 유치를 두고 협력 중단까지 선언했던 사천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주개발의 본거지는 대전이나 고흥이기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KFX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경우 진주와 사천을 아우르는 100만 인구의 항공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막대한 부채가 있는 경남개발공사가 최근 10년 동안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37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천영기 의원은 오늘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개발공사는 2014년 기준으로 부채가 3,684억 원에 이르고 이자로 지난해 184억 원을 부담했는데도 평가 자료도 없이 사장은 270%, 상임이사와 직원은 200%씩 성과급을 받는 등 지난 10년 동안 37억 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는 행정자치부의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지난해 업무 추진비로 43억여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보공개사이트인 재정고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지난해 업무 추진비로 23억 5천만 원, 창원시는 18억 4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출 결산액 대비 업무 추진비 비율은 경상남도가 0.04%, 창원시가 0.1%로 전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평균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올해만 5조 3천억 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조선 지원 계획의 큰 틀이 유상증자 1조 원과 신규 대출 3조 2천억 원으로 잡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이 연내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1조 6천억 원을 신규 대출한 뒤 이 가운데 1조 원을 출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대개발을 선언한 경상남도가 다음 달 중순 서부청사를 개청하고 신도심 개발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대책을 함께 수립해 시행합니다. 경상남도는 서부권 대개발의 컨트롤타워인 서부청사를 다음 달 중순 개청하고 농정국 등 3개국과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연말까지 이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혁신도시와 함께 2026년까지 초전신도심 41만 제곱미터를 개발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